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달 만에 돌아온 편의점 신상 2월 편입니다. 요즘에 너무 디저트들만 해가지고 좀 섞어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디저트가 많네요. 우선은 메인 음식으로 얘 먼저 먹어볼게요. 시유에서 사온 경주 할배 쌀국시. 국시라고 하면 아시나요? 저는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국시 국시 익숙해요. 60년 국수 명가가 제대로 만든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보이시려나?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 우선 요거는 내려놓을게요. 요게 시유에서 얼큰 김치 쌀국수랑 미역 들어간 약간 맑은 느낌의 국수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도 싹 오고 김치로다가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얼큰 김치 쌀국수로 가져왔습니다. 디자인 너무 귀여워. 그리고 겉에 비닐봉지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조리 방법은 그냥 일반 라면이랑 똑같네요. 이야! 이렇게 뜯으면 볶음김치, 김치맛 스프, 면은 요만큼. 쌀국수라 해서 흰 색깔일 줄 알았는데. 슉. 야. 오. 볶음김치 냄새 좋고. 이런 거 알죠? 싹싹 긁어야 되는 거. 물 넣었는데 5분 정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딴거 먼저 봅시다. 얘도 맛집이랑 협업한 제품이거든요? 이마트 편의점에서 산 스키야키 버거. 온천집이라는 샤브샤브 맛집에서 나온 거래요. 근데 샤브샤브 맛집인데 버거가 나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온천집이라는 이름 자체도 뭔가 맛집 같지 않아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얘는 포장지 개봉 후 40초에서 30초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하니까 얘도 바로 돌리고 올게요. 버거 돌리고 왔습니다. 편의점 햄버거 되게 오랜만에 먹어봐요. 이런 느낌? 계란처럼 보이는 거랑 고기랑 야채 다진 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거 보니까 재료 자체는 그냥 평범한 것들이 들어간 것 같고요. 샤브샤브 맛집답게 샤브샤브 소스가 살짝 섞인 듯한 느낌의 불고기 소스랄까요? 이 빵도 후레쉬번인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게 맛있고요. 계란이 반숙이에요. 괜찮은데요? 이제 국수를 먹어볼까요? 야! 국물 먼저. 제대로 된 멸치 육수에다가 김치 넣은 듯한 그런 맛인데, 여기 보니까 북어 액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때문인지 조금 깊은 맛? 근데 그렇게까진 아니고 좀 평범스해요. 특색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맛있다. 또사 먹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맛있습니다. 절대 또안사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워낙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사 먹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요때 버거도 한 리터. 와, 너무 좋다. 와. 와. 면도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생각했던 국수들보다 얼큰함도 더 있는 것 같아서 맛있어요.
음료 미에로하이바 스파클링 제로. 미에로하이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다가 요즘에 안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보는군요. 치얼스. 괜찮다. 처음에 마실 때는 탄산수 같이 맛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중간 끝쯤부터 미에로하이바 맛이 싹 나는데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엄청 단 음료들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향이 첨가된 느낌으로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이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미에로하이바 맛있게 먹었다 하시면 요거 굉장히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이제는 디저트 타임. 제일 먼저 먹어볼 애는 라라스윗 저당 초코롤. CU에서 사왔습니다. 요즘 라라스윗 아이스크림 진짜 유행하잖아요. 그게 제가 몰랐는데 연세우유 크림빵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거보다 두 배나 더 많이 팔렸대요. 맛있는데 저당이니까 안 사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라라스윗에서 초코롤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이 초코롤 말고도 하얀 색깔 우유 크림 같이 보이는 애도 하나 더 있거든요? 새로 나온 거? 근데 그거는 몇 군데 돌아다녀봐도 없길래 초코만 사왔습니다. 아니 근데 향이 진짜 진한데요? 맛있어! 부드러워. 잘 먹겠습니다. 크림 무슨 일이야? 와, 아이스크림 같아요. 시원해가지고 부드러워가지고 맛있다. 아니 어떻게 당류가 6g밖에 안 돼요? 너무 신기해. 근데 이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 때문에 총 칼로리는 251칼로리 맞긴 하거든요? 근데 건강 관련 글 보면 당을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다, 진짜. 어떻게 이 맛을 내지? 너무 맛있어요, 그냥. 설명 불가. 그냥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이게 당류가 2g밖에 안 들어간 저당이라고 하니까 대체식품 느낌으로 살짝 맛이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냥 너무 맛있는 초코맛. 놀랍다 진짜. 마실 것도 필요 없고 느끼하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고 완전 강추. 그 다음에는 GS25 편의점에서 산 밀크티펄 생크림빵.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밀크티펄 빵이라니. 진한 밀크티맛 생크림에 말캉 쫄깃한 화이트펄이 쏙쏙 이래요. 맛있겠다. 이렇게 사진에. 이런 느낌. 생각보다 얇기는 되게 얇거든요? 요즘 나온 생크림빵 되게 두툼하잖아요. 얘는 되게 얇아요. 슈크림빵 냄새 먹어보겠습니다. 우유 카스타드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제가 느낀 맛이 맞는 것 같은데 밀크티 맛은 진짜 잘 안 나고 슈크림빵 맛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진짜 화이트펄이 중간중간에 씹히거든요? 모그모그라는 음료 안에 들어가 있는 코코넛 젤리 있잖아요. 그런 느낌. 이 펄이 엄청 많아가지고 씹을 때마다 그게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고 간간이 씹히거든요? 근데 꽤나 식감이 잘 어울려요. 나쁘지 않은데? 부드러운 크림이랑 이 펄 식감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솔직히 안 어울리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그 다음은 CU에서 산 원조 연탄빵. 바닐라 빈 커스타드 듬뿍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 빈 커스타드. 연탄 모양. 우와. 신기하다. 이게 기분 탓인지 왜 이렇게 연탄 비스무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죠? 반 갈라보면 이렇게. 반 가르면서 느낀 건데 빵이 되게 건조하고 뻑뻑할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도 약간 질감이 그래 보이지 않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맞아. 저한테는 맛보다 중요한 게 식감인데, 식감에서부터 이미 불호입니다. 크림도 되게 적게 들어있는데, 빵 식감이 별로니까, 식감이 이미 압도하는 느낌? 왜빵 사놓고 잘못 보관하면 되게 수분감이 1도 없어지잖아요. 냉장고 넣어놓고 이러면.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나중에 우유 사다가 우유 말먹해 먹어야겠어요. 그래야지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 마지막은 OS 로스티드 그린티 라떼 맛. 로스티드 그린티 라떼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얼추 봤을 때 호지차 라떼라고 알아요? 그거 맛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네. 호지차 라떼 맛 여기 적혀져 있어요. 제가 호지차 라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밀크티 마냥 새롭게 떠오르는 티 라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밀크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 기대돼요. 오, 예스. 그리고 간간이 맛있다는 후기를 봤거든요, 제가. 냄새는, 기분 탓인가? 할 정도로 희미하게 나고, 원래 OS 향이 강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작아졌지? 원래 이 크기인가?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표현 잘했다. 홍차 우린 밀크티랑 녹차 라떼랑 교묘하게 섞인 듯한 그런 은은하면서 부드러운 느낌? 우유에 향긋한 티를 우렸을 때 나는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되게 잘 됐어요. 고급지다, 되게 맛이. 약간 쌉싸름한 맛도 같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티나 티 라떼 이런 거잘못 드셨던 분들은 싫어하실 맛이긴 한데 저처럼 밀크티, 녹차 라떼, 티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맛있게 먹을 맛. 와, 근데 라라스윗에서 나온 롤이랑 이 밀크티 펄 생크림빵 얘네 두개 먹다가 이 연탄빵이랑 OS 보니까 되게 뭔가 뻑뻑한 느낌?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호다닥 지나간 느낌? 단초로운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본식이랑 빵이랑 음료랑 이런 거다 골고루 먹으니까, 디저트로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먹기도 수월하고, 잘 즐겼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